그 탄수화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가장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 아닐까 싶은데, 밥도 탄수화물이고 빵도 탄수화물이고. 근데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네. 중독은 뭐 객관적인 기준치가 있는 건가요? 중독이라고 한다면 내가 끊지 못하는 게 중독된 상태잖아요. 저의 경우에 저도 탄수화물 중독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뭐좀 공허하고 이럴 때 이제 빵을 하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막두 개, 세 개, 원거푸 막 그쵸. 먹어요. 그것도 엄청 또 빨리 먹어요. 이게 또 중독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좀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중독이라 할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삽시간에 아주 빠르게 뱃살이 늘어나거든요.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요. 그러면 몸에서 뭐 적당하게 근육이 성장하면서 체중이 늘어나고, 몸에 뭐 미네랄 밸런스가 잘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방만 늘어나는 게 문제죠. 체지방만 빨리 늘어나고, 또 체지방이 몸에서 많은 상태. 이게 이제 탄수화물 중독증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에 많이 중독됐다. 그럼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나요? 근데 정제된 탄수화물의 경우 중독이 되게 쉬운데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빠르게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쉽게 흰빵, 뭐 흰쌀밥, 그다음에 뭐면면 종류, 그쵸, 떡 종류, 뭐 케이크, 과자 이런 음식을 좀 과하게 먹었을 때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게 분해 속도가 빨라서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 인체는 고혈당으로 가면 의식을 잃고 좋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죠. 혈당을 낮추려는 노력은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당을 운반해 갑니다. 근데 이게 혈당이 빨리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빨리 나와서 빨리 또 운반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당은 원래 우리 몸에서 뭐 근육세포나 여러 곳에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빨리 내리고 빨리 운반하다 보니까 사용되지 못하고 바로 글리코겐 형태로 전환을 시키고 이제 간에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글리코겐이 또 간에서는 지방으로 더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에 이게 많아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간은 지방간이 됩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은 2차 질환으로 이제 고지혈증, 지방간을 유발하고, 이것을 만약에 수개월, 수년을 반복하게 된다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인슐린이 저항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당을 운반하지 못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당이 필요한 곳에 운반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당이 요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게 바로 당뇨. 당뇨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당뇨병을 또 잠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큰 원인이 되는 것이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가님도 이제 탄수화물 중독에 빠졌던 때가 있으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이제 건강에 대한 공부를 깊게 하기 전, 저도 연구소 시절에는 뭐 여러분들과 똑같이, 일반 사람들 똑같이 지식이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강박이 좀 강한 편이라서 탄수화물 중독증이 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 3, 4kg가 일주일 만에 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저는 딱 이제 그때부터는 엄청난 이제 의지를 발휘해서 굶고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이제 헬스장 다닙니다. 또 굶고 뛰면서 또는 뭐 요거트 하나 정도 먹고 그때는 해결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별로 행복하고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저는 밀가루를 좋아하고 면 종류와 이제 빵을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를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유혹에 심하게 넘어지지 않아요. 별로 크게 요즘은 뭐 빵을 맛있게 먹거나 뭐면 종류 음식을 즐기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될수 있는 있었던 방법은 지금도 상담을 이렇게 하거든요. 빵, 밀가루 너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이것을 억지로 끊기보다 그 전에 과일을 먼저 드세요. 또는 뭐 해독 주스를 먼저, 과일과 채소를 갈아서 먼저 드세요 하고, 그 다음에 빵을 드셔보세요 하면, 대부분 이 연습을 진짜 제 말을 잘 듣고 실천을 하시면, 빵이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빵이 적게 먹게 됐어요. 줄였어요. 근데 줄이다 보니까
과일, 저는 이제 맛있는 과일을 많이 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찾아서 많이 드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식전에 또는 이제 아침 공복에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그 달콤함 때문에 빵에 대한 밀가루에 대한 이 관심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과일을 먹자. 또는 과일 채소를 먼저 스무디 형태로 갈아서 먹자. 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빵이 별로 안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거의 안 먹거나 네. 뭐 빵을 일부러 사 먹는 일은 거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가 탄수화물 음식이 땡길 때는 이제 과일을 먼저 먹어주고 먹더라도 먹어라. 맞아요. 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이제 과일 하면은 당이 아무래도 좀 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내장 비만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상관이 그렇죠. 없는 건가요? 네. 굉장히 이제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다. 과당은 맞아요. 간에서 중성지방을 네.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과일의 식사법에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식후에 먹으면 그렇게 돼요. 식사 중에 우리가 쌀밥을 먹죠. 당을 굉장히 많이 섭취한 상태에서 또 과일에 추가적인 당이 들어오니까 이제 당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당분이 많아진 상태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식후 과일을 먹으면 내장 비만에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식후 과일은 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러면 과일은 언제 먹어야 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과일은 반드시 공복에 아침 식사 또는 식전에 네. 식사 전에 드시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과일의 과당이 과연 중성지방을 일으킬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운동선수들이 네.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드세요. 그러면 이 바나나의 과당이 네. 중성지방을 관해서 만들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이 과당,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라는 에너지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바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는 과일, 당분이 쌓이면 당연히 지방으로 전환이 되지만 우리가 공복에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과일의 과당입니다. 이건 액상과당이 아닙니다. 이 과일을 드시게 되면 이 과당은 간에서 인슐린의 운반 없이도 바로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쌓이지 않죠. 네. 문제는 축적된 과다한 당분 섭취가 문제인 것이고 과일의 과당은 우리가 전체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그 양이 굉장히 적어요. 100g의 뭐 수박 같은 경우는 당분 전체가 5g 정도밖에 안 되고요. 포도도 한 15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뭐 500g을 먹어도 밥 한 공기 분량도 안 되는 당분 섭취를 하게 되는데 또 드시게 되면 수분도 많이 과일의 90%는 수분이니까 수분이나 뭐 식이섬유나 뭐 여러 효소,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골고루 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니까 이게 과당으로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으로 쌓일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과일을 아침 식사로 드셨던 분들이 다 간이 망가져야 되고 네. 또는 뭐 당뇨병의 우려에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 당뇨에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저나 제 가족들이나 또 과일을 식사를 하는 저희 카페 회원분들은 과일 먹고 당뇨 걸렸어요 라고 저에게 시비 거는 분이 네.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뭐 7년 8년 되게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과일로 인해서는 살이 더 찌는 경우보다는 살이 오히려 더 빠지게 되고 또 간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일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언제 먹는가가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식 전에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